안녕하세요, 리프숭숭입니다. 오늘은 옐로 크라운 아마존이랑 같이 영상을 찍는데요. 지금 엄청 추운 겨울입니다. 지금 겨울철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앵이를 따뜻하게 해줘야겠다. 추우니까 따뜻하게. 이거 누가 모르나요? 당연히 알겠죠. 그래서 따뜻하게 해준 건 저는 말 안 할게요. 겨울철날 오히려 더 환기를 안 하죠. 환기입니다. 차가운 바람 하나도 안 넣게 하려고 환기를 안 시키는 거죠. 왜냐? 요 공기 중에 엄청 따뜻하니까 이 공기를 빼고 싶을까요? 최소 못해도 한두 번은 환기를 꼭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. 정말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. 뭐든지 간단한 걸 안 해서 큰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. 지금 앵이들 따뜻하게 해주시는 건 당연히 잘해주시고 있지만 환기까지 꼭 지켜줄 수 있는 앵집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옐로우 크라운 지금 봤을 때 마준이가 아직 이유식을 먹는 애기입니다. 애기들은 딱 꼬랑지가 짧습니다. 아직 애기죠. 꼬랑지가 짧죠. 이제 지금부터 햇대에다가 놔두는 거예요. 교감을 하는 거예요. 우리 딱 마준이는 지금 때부터 말을 가리키고 꼭 여자 목소리가 진짜 좋습니다. 여자 목소리, 애기 목소리로 우렁차게 안녕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 앵이들의 말이 높아지고 확실히 우렁찹니다. 특히 마준이, 코카투, 낮은 목소리, 남자 목소리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. 느낌 알겠죠? 앵이가 잘 듣기 때문에 똑똑합니다. 지금 요때부터 항상 만져줘. 항상 아 한다고 빼면 안 돼요.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아 하거든요. 아 할수록 만져줘야 됩니다.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만져줍니다. 뒤집기로 지금부터 뒤집기로 잡아주세요. 지금부터 딱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겁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